어린이대공원 후문 쪽에 빌라입니다. 4층 빌라인데요. 4층 빌라인데 저 맨 위에 꼭대기층 전체 다 하는 겁니다. 맨 위에. 그래서 알림샤시하고 하이샤시가 공존해 있는데 하이샤시 대창이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 나오고요. 다섯 개. 그리고 조그만 거 화장실하고 뭐 창고 같은데 조그만 거 하이샤시 다섯 개. 그리고 알리미늄이 조금 빡세게 빠집니다. 다섯 개 있네요. 하나, 둘, 둘, 셋, 넷, 다섯 개. 오늘 요거 다 전체 30몇이 모노필라멘트. 모노필라멘트 국내 정품으로 다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집이 지은 지가 10년이 넘어서 한 번도 방충망을 교체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게 지금 먼지가 붙어가지고 손가락을 이렇게 해도 보이시나요? 먼지만 날리지, 먼지만 이렇게 날리고 하얀 거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말하자면 알루미늄 샤시라고 알고는 있지만 저희가 이걸 갖다 떼가지고 폐기하게 되면 양은으로 쳐줍니다. 양은. 양은하고 알루미늄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 다 교체하고 또 위에 설치하도록 할 거고요. 이 오래된 알루미늄 샤시가 좀 문제입니다. 잘 안 빠지고 잘 안 들어갑니다. 며칠 전에도 좀 아파트 한 곳에서 고생을 했는데요. 하여튼 꼼꼼히 작업해서 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해오가 이렇게 10년이 넘으면 이렇게 그냥 으스러집니다. 으스러져요.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다 찢어져 버리죠. 그리고 이 먼지 이게 다 인체로 다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헤어는 방충망 갈 때 꼭 같이 교체하시는 게 현명한 겁니다. 몇만 원 아끼시려고 안 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2층에 요만한 대자 하나 작업해서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대자 두 개, 중자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조그만 게 다섯 개. 근데, 알미샤시가, 그러니까 보니까, 하나, 둘, 하이샤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대자 하나, 여섯. 그리고 조그만 거 다섯. 열한 개에다가, 알루미늄 샤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알루미늄 샤시가 다섯 개입니다. 전체 이제 작업하고, 지금 다 방충망 뜯어내고, 고무 가스켓 떼고, 이제, 30메시 모노필라멘트로 교체하고요. 그 다음에, 모여 털까지 다 완벽하게 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방 뒤쪽에 중짜리 알루미늄 샤시거든요. 중대형 정도 됩니다. 두 개 하고요. 저 끝에 조그만 거 하나. 이쪽에도 중대형 긴 겁니다. 알루미늄으로 두 개 들어가 있고, 저쪽에 세탁실에도 여기 하나 들어가 있고요. 이거 정말 빠지기도 안 빠졌고, 집어넣을 때도 상당히 지금 좀 어렵게 집어넣습니다. 알루미늄 샤시 정말 작업하기 좀 어렵네요. 하면서 맨날 느끼지만, 정말 알루미늄 샤시는 빼고 끼는 게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방에도 여기 중간에 창호 하나, 그리고 여기 조그만 거 두 개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에 들어오면 현관에 들어오자마자 좌측 방에 중대형 하나, 그리고 거실에 대자 양쪽 사이드 두 개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도 방에 중대형짜리 하나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거실 화장실에 저 끝에 조그만 거 하나 들어갔고요. 안방에 중대형짜리 하나, 그리고 안방 화장실에 조그만 거 하나. 전체 50평이다 보니까 중대형으로 해서 뭐 대형까지 해가지고 한 16개 나온 것 같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설치한 거 마음에 드시나요? 네, 아주 마음에 듭니다. 네, 여기 지금 방충망 없는 것 같죠? 네네. 밖에서 안에 안 보이게 좋습니다. 네, 이게 지금 방충망을 했는데 좀 우스개 말로 지금 방충망이 없는지 알고 걸어 나갈 수도 있을 정도로 지금 방충망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 빼어날 수 방충망 김태형이었습니다. 고객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